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오늘 국회를 찾았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연이어 면담했는데요. 박 회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자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겁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박성택 회장이 오늘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업계 최대 현안인 최저임금 차등화 등을 관철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종별 근무별로 차등화하고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규모별 연령대별 구분 적용 입법 근거를 이번에 기회에 마련해 주시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적극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습 기간의 확대를 연차별로 감액 규정을 신설해서 각 당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긍정적인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 환경이 아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상당히 소상공인 문제나 중소기업의 문제나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에 관해서는 말을 아낀 채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보호법, 영업권 보호 강화 법률 등을 반드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국회를 찾아가 각 당의 원내대표를 만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해 하소연한 박성택 회장.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